안녕하세요, 홍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농막 골조 판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용접이 두렵거나 용접이 싫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둑스와 콜라보를 통해서 뒤에 있는 농막 골조, 가로 6m, 폭 3m짜리, 오로지 피스로만 조립할 수 있는 골조를 판매를 여러분께 할 겁니다. 199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운송비는 여기저기 전부 다 다른데, 이게 화성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1톤 포터로, 이제 1톤 화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 데가 부산 어디 옆에였는데, 거기까지 26만 원인가 배송비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데는 뭐 포천 이런 데는 뭐 12만 원 정도 나오고, 맥시멈 26만 원이고, 여기저기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제가 요 밑에 저희가 판매하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격과 뭐 대략적인 운송비, 그리고 뭐 주문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건물은 이제 세모 이제 박공 모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근데 어떤 분은 평지붕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다 이제 저희도 나중에 팔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일단 결제를 하시고, 저희가 결제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어디로 받으실 거죠? 뭐더 추가 사항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변경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난 안에다가 뭐 복층을 만들고 싶어. 복층의 크기는 뭐폭 3m에 3m 안에 반 정도를 복층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가 비용 조금 받고 안에 들어가는 부속들이 추가될 거니까요. 그것만 부담해 주시면은 또 추가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추가로 제작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대로의 가격이 199만 원에 부가세 별도, 운송비 별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구경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제 이제 와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아주 커서 좋다였습니다. 가운데 여기가 요 밑에 여기서부터 판넬이 하나 둘세장 붙습니다. 이거를 뭐두장 붙게 하면 2m밖에 안 되고, 두장 반을 붙이면은 판넬 500mm가 날아가기 때문에 또 쓰레기 나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게 여기 판넬이 하나 둘세장 붙을 거고요. 옆에는 하나 둘 셋, 네장 붙을 겁니다. 네장 붙을 거고, 요 안에 있는 내경의 크기, 요 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 요 삼각형 밑에까지 3,300 정도 나와요. 3,300 정도 나오니까 요 감안해서 여러분이 가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조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피스, 육각 스크류 볼트의 피스로 이렇게 여기다 체결을 해가지고 맞추시면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모두 다 하면은 볼트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우리 임팩트 드릴로 다 박아가지고 조립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브라켓, 이 브라켓은 이 골조에 여기에 체결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중앙에 있잖아요. 끝에가 3m고 가운데 네 개가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계산도 힘들고 갖다가 여기 조립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 마킹해가지고 위치 잡아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여기다가 다 갖다 붙여놔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집에서 물건을 받아보시면 브라켓이 혼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다 갖고 안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 잡아서 그냥 갖다가 꽂아서 피스만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도 지금 이 각관 75에 75에 2T짜리 각관에 이 녀석이 바닥에서 얼만큼 올라와서 피스를 꽂아야 되는지 이 위치를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 붙여서 나가고, 요거는 떨어져서 나갈 거예요. 이건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립만 하시면 되는 그런 타입의 골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접보다 쉽냐? 당연히 용접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용접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둥 하나를 바닥에다가 수직으로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용접을 하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만 짜셔도 수직 수평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용접이 두려우신 분들, 용접을 하는 분도 갖다 써요. 이게 더 편해. 저도 용접을 하고 우리 팀도 다 용접을 하지만, 농막 골조를 할때다 이걸로 쓰고 싶어요, 저도. 왜, 이게 더 훨씬 더 편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만든 이제 골조고, 여기 뭐 추가 이제 인포메이션은 저희가
판매 페이지에 올려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가 6m고 여기가 3m입니다. 그리고 요거 3m의 높이는 여기 외경이 3500이고 내경은 여기 3278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그 배송비가 좀 비싸다 아니면 배송비를 아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저희 화성 둑수대에 오셔가지고 네, 수령해 가실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발주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주춧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런 주춧돌은 다 부가적으로 여러분 직접 주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디다 주문하시는지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거 하나에 3만 몇천 원이거든요. 지금 9개 들어가는데 얘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거를 패키지에 포함시키면 어떤 분들은 쓸지도 않을 것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사서 쓰시면 됩니다. 예, 요 주춧돌이 필요 없는 분도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골조를 세웠으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판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판넬도 팔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오셔가지고 골조랑 판넬을 동시에 구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판넬을 저희가 시공하는 영상을 최대한 빨리 좀 담아가지고 제가 또 후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초 위에다가 판넬을 붙이는 것보다 농막에 판넬을 붙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 밑에 기초에 스타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요. 잘못 시작하면 올라가면은 지붕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더 내려서 시작하면 지붕이랑 이렇게 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디테일한 설명서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 판넬은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뭐 연매출 진짜 막 4천억씩 하는 그런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SY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온라인 판매 BDMB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할 거고요. 그런 모든 연락처는 네, 요 밑에 하단에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 안에다 다 담아놨으니까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네, 오늘부터 이제 골조를 판매를 하고요. 부가세 별도 199만원입니다. 저 골조 가격입니다. 골조 가격. 그리고 이제 배송비는 별도고요. 네, 그리고 바닥에 들어가는 주춧돌도 필요한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뺐습니다.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분을 통해서 구입해서 주춧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넬도 판넬의 가격은 500만원에 부가세 별도예요. 판넬 500만원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거는 저기 링크 들어가시면 다 나오겠지만 2000에 1000 창문 하나, 1000에 1000 창문 하나, 600에 600 창문 하나, 네, 100T 판넬용 단열 방화문 하나, 그리고 옆에 판넬 전부 다, 그리고 위에 판넬 전부 다, 그리고 바닥에 우레탄 판넬 50T 네, 바닥에 단열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각종 피스며 후레싱이며 뭐 크로샤 뭐 마개 판넬 시공에 필요한 피스, 육각 스크루볼트 100mm를 데려가는 뭐 130mm짜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후레싱에 들어가는 컬러 피스 이런 것들 네, 다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판넬을 받으시면 뭐 피스 사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판넬을 자를 수 있는 여러분 공구랑 네, 드릴만 있으면은 다 조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 구입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서 런칭을 하는 거니까 요거 말고도 여러분 머릿속에 네,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현실화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199만원 결제하시고 저희 이제 둑수에서 전화를 드렸을 때 거기다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이거를 평지붕으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위에 뭐 2단으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나는 안에다가 복층을 넣어주세요. 네, 다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이 현장에서 무상으로 조립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많이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선생이었습니다. 자, 농막골조 사용 설명서 네,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옵니다. 요게 이제 6평짜리 옛날에도 한번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브라켓 회사 둑수와 콜라보 해가지고 네, 한번 다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스펙은 75에 75 2T짜리 각관으로 지금 제작을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가 이 각관 보내드리고 이 브라켓만 보내드리면 이 브라켓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조립을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도면 보고 다 마킹 해가지고 막 브라켓 위치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문하면 이렇게 옵니다. 브라켓이 여기 위치 잡아서 피스가 쳐져서 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끼워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거 도면 없이도 조립할 텐데 조면은 저희가 드릴 거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고정돼서 이 상태로 와요. 그리고 바닥에 장선, 하지 장선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중간에 브라켓이 다 달려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는 이제 용마루 올라가고 지붕 쪽인데 여기도 다 브라켓이 이렇게 달려서 오기 때문에 얘도 그렇죠. 네, 얘가 용마루 꼭대기예요. 네, 각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까지 다 붙어서 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다 이게 저희가 해놓은 게 아니라 배송 받으면 다 이렇게 돼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립하시기 되게 편해요. 네, 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네, 피스로 네, 용접 없이 네, 볼팅으로만 해가지고 네, 저희가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피스가 이렇게 두 개 박혀 있죠. 여러분은 여기 안 박힌 데다가 다 막아주시면 되는데 네, 요거를 저희가 한번 네, 어떻게 조립하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베이스판이 9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녀석이랑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세 개. 이렇게 해서 아홉 개예요. 아홉 개에다가 일단 요거부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요거부터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여기 붙는 겁니다. 여기. 네. 피스는 육각 스크류 볼트 나연 도금 되어 있는 거구나.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짧은 거네. 13mm짜리. 자, 요거를 네, 저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 3개. 네, 3개를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6개는 여기다가, 네, 여기다 하나씩 꽂아서. 저희는 일단 임시여서 하나씩만 박았어요. 양쪽으로 하나씩. 여러분은 여기 세 개 다 박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개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개 박으면 움직입니다. 세 개씩 박혀 있는 거니까. 일단 이게 가장자리에 들어갈 여섯 개. 여섯 개니까. 그리고 저 세 개, 요거 세 개 한 거를 여기다 꽂아줘야 돼요.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작은 거를 세로로 꽂아서 피스를 양쪽에서 두 개만 박아주세요. 이게 여러분도 두 개씩만 받고 나중에 다 박아도 됩니다. 이게 한번 틀리면은 아홉 개씩 뽑았다 꼈다 해야 되니까 돌이킬 수 없어. 작은 거 세 개를 이렇게 박아주세요. 기초를 먼저 만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기초 베이스를 세워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녀석이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 가운데가. 여기 이렇게 세워질 거고 여기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 하나씩.
자, 금방 만든 6개. 6개가 가운데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 용마루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가운데 2개 놓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코너예요. 그리고 요 작은 다리를 3개 꽂은 거 있죠. 요게 네, 가운데 그리고 양 끝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브라켓이 양쪽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장선이 갈 거기 때문에 작은 거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한쪽에 공중에 뜨는 타입이에요. 네, 이 상태로 놓고 네, 저거 하나 오고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요 장선을 걸겠습니다. 네. 세로로 긴 건데 네 개씩 들어가요. 네. 네 개씩 들어가니까 하나씩 꽂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들어갑니다. 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쟤는 먼저 이 녀석을 다 끼면은 끼우기만 해도 사각 틀이 잡히니까. 그리고 반대쪽도 네 개를 꽂아줍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일단 코너 박으면 얘 혼자 서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박아서 가면 됩니다. 얘 좀 튼튼하게 서 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안에가 네 개잖아요. 근데 하나씩 더 있거든요. 이 녀석은 얘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75짜리 75에 75를 그냥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 넣고 조이면은 다음 거 안 들어가요. 예, 저 볼트 머리 때문에 약간 벌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다 넣고 피스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 여기 여기까지 한 지금 10분 걸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산불을 조심합시다. 저 안에 피스머리가 있어서
네. 살짝 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가리 때문에 위에서 안 꽂혀요. 그러니까 옆에서 넣어야 돼요. 쟤도 살짝 벌려서 넣고 이렇게 해야지 남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고 피스를 다 조이면 됩니다. 일단 저희 연습이니까 저희는 두 개씩만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엄청 금방 했어요. 네. 채울 때 꽉 끼게 해가지고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씩만 봐봐. 하나만 봐봐, 하나만. 오씨, 엄청 짱짱해졌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조립하고 주춧돌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주춧돌 위에다가 조립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맞추기가 힘드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조립하고 주춧돌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바닥은 콘크리트여서 레벨이 잘 맞는데 흙당이나 이런 데 놓으시면은 이게 레벨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고 너트를 돌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토 레벨링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총 9군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다가 이거 어떻게 드느냐, 그냥 사람이 이거 짐은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요거를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보시게 될 거는 요거랑 요거랑 아마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볼팅 하시면 돼요. 들어서 넣어봐요. 충분히 들 수 있어. 들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지붕 올리면은 한 명 더 있으면 되겠다. 다 들었는데? 힘이 장사인데? 혼자 하는 거 보여줄게. 혼자 한다고? 오. 자, 원래 9개 넣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는 6개만 넣어볼게요. 네. 수평 한번 봐보시고 수평 보고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대로 볼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 베이스판 이게 125짜리 같은데 이 주춧돌 베이스판도 125로 제작을 해가지고 요 홀이 맞게끔 해서 여러분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별도여서 요거 쓰셔도 되고 그냥 바닥에 양카 치셔도 되고 더 큰 주춧돌 사셔가지고 네, 양카 작업해서 그냥 여기다 꽂으셔도 됩니다. 네, 오토 레벨 주춧돌을 사용하실 분이 계시면은 제가 요거는 125짜리 용접해서 여러분한테 공급하도록 할게요. 네. 요 녀석 레벨을 보고 네, 지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오른쪽이 살짝 기울었어요. 맞아? 스패너. 24mm. 어디를 조여야 돼?
제일 밑에 내려간 거 아니야? 나머지를 올려야 되잖아. 계속 올라가는데? 맞았나봐요. 이렇게 너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 주수돌이 뭐가 좋냐면요, 이 콘크리트는 어차피 침화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런 농막은 다 흙당 위에다가 이제 논이나 밭이나 막 이런 데 갖다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농막 설치하고 바닥이 점점 꺼져요. 흙이니까. 그럴 때 뭐 설치하고 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이걸로 레벨을 더 높게 낮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자연 침화되는 거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공구리 바닥도 이렇게 레벨이 안 좋은데 흙바닥에서는 내가 볼 땐 못 맞추겠다 이거. 이거 경계석처럼 보도블록 같은 거 깔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아, 옛날에 농막 짓다 레벨만 한 반나절 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토로 레벨 맞추면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거 흙당에다가 레벨 보려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좌우에 트러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다가 짧은 거를 꽂아가지고 피스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네. 자, 측면은 밑에서 붙이지 마시고 하나씩 올려서 조립하는 게 더 힘이 덜 듭니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여기 모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게 여기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꽂으면은 중량이 가벼워서 일하기 편합니다. 붙여서 하나, 안 붙여서 하나 똑같은 거 같아.
자, 용마루 조립합니다. 네. 뒤집어봐요. 다 들어갔나 봐야지. 와, 6m 이렇게 긴 거야? 장난 아니긴데? 마지막 게 제일 무겁고, 네. 제일 기니까 사다리를 저희는 안에다 놓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굿! 또 이제 이렇게 양쪽 여기를 하나씩 갖다가 뚫으면 됩니다. 네, 사선으로 잘려진 게 위쪽입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하나 더. 자, 완성을 했고요. 요거 각과는 75에 75 ET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일반 구조용 각과 ET짜리를 사용했고, 지금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지금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m고 여기서 저 끝에까지가 6m입니다. 그리고 요 측면도 높이가 3m고 요 가운데 요 끝에서 요 밑에까지 여기가 3.5m입니다. 3500.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요 끝에까지가 3m고 요 긴 변 6m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요 어깨까지 여기 요 각관 밑에 여기서부터 어깨까지가 3m고 요 안에 요 꼭대기 용마루 끝에서부터 요 밑에 요 각관 요 밑에까지가 3500 나옵니다. 3500. 굉장히 크고 안에다가 그 복층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이렇게
네, 핏으로 네, 쪼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조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번만 흔들어줘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뭔가 낭창낭창 브레싱이 없으니까 낭창낭창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요 정도 흔들립니다. 요 정도. 여기서 이제 판넬을 붙이면은 판넬이 다 이제 그 가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피스도 다 꽂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연습으로 만들어 본 거고 샘플 제작해 놓은 거기 때문에 피스를 다 꽂지도 않았고, 피스를 전부 다 조립하면 훨씬 더 강성이 좋아집니다. 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박공 구조에 이제 여러분이 농막을 만드실 때 네, 요거 이제 판넬을 붙일 때는 요 옆에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요 안에는 우레탄 판넬을 이 방향으로 깔아주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000짜리 6장이면 바닥이 굉장히 튼튼하게 깔릴 거고, 저희가 그 판넬도 함께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멋지네. 네, 멋집니다. 아주. 자, 이게 이제 오르토레벨 주춧돌인데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저런 주춧돌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면 이게 높이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이 너트를 조정해서 얘를 돌려서 네,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레벨이 안 맞을 때,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레벨 맞추기가 그나마 쉬운데 흙바닥 이런 데서는 요 녀석으로 하시면은 레벨 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네,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가 다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주춧돌에서 시작하는 조인트고, 네, 그 위에 이렇게 브라켓, 이쪽으로 하나 가고 저쪽으로 하나 가고 이런 브라켓, 그리고 얘는 장선이 걸리는 브라켓, 여러 가지 브라켓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 용마루 브라켓, 여기 연장하는 브라켓, 여기는 처마 만드는 브라켓, 여러 가지 브라켓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저희가 다 조합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구조의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넬을 이렇게 붙이고 뭐 창문을 다를 수도 있고 저쪽에 문을 낼 수도 있고, 요 정도 높이는 저는 이제 안에다 복층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